홀에서 쪽파 전구를 심고 있습니다. 요게요, 항상 이맘때 되면은 일찍 심어가지고, 이렇게 앞뒤로 잘라가지고, 보관 중이던 쪽파를 앞뒤로 잘라가지고, 여기 뿌리 자르고, 위에 자르고, 가위로 한 다음에, 여기 고랑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간격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뼘 간격으로 넣었어요. 마늘 심듯이 한뼘 간격으로 쫙 넣고. 이게 오글차기 때문에 여기 참 좋아요. 땡글땡글하고 한뼘 간격으로 착착착착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쪽파 전구씨를 심으면 된답니다. 제가 원래 쪽파는 많이 심는데요. 1차서부터 한 5차까지 심어요. 근데 1차로 4kg를 심고 있을 건데요. 이 자리가 쪽파를 제가 심는 자리랍니다. 이 자리에 옥수수를 심었던 자리인데요. 옥수수를 다 이제 따고, 이렇게 옥수수 심었던 자리에 옥수수는 이제 다 따고 연그러서 따고 이렇게 안 연그른 것만 남겨놨습니다. 요 자리에 옥수수 다 따고 제가 딱 30분 걸렸습니다. 이게를 이제 이거를 한뼘 간격으로 이렇게 놓잖아요. 이게요, 여기 뿌리는 밑으로 가게 하고 위에 자른 거는 위로 가게 하고 그리고 손으로 흑흑 흙을 덮어주면 된답니다. 이렇게요. 제가 딱 30분 걸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딱 덮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흙을 손으로다가 이렇게. 엄청도 간단한 것 같죠? 쪽파 전구시 심기. 이렇게 쫙 늘어놨어요. 일하기 편하라고. 제가, 갈리기로다가 제가 이렇게 두둑도 만들고요. 갈리기가 저는 호미입니다. 호미로다가 두둑 다 만들고 쫙 이렇게나 여기 많이 호박도 주렁주렁 열려갖고 애호박 이 자리가 옥수수 있던 자리를 제가 쪽파 일찍 심어가지고 일찍 심으면 일찍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쫙 늘어났어요. 이쪽으로도 이렇게 딱 30분 걸려가지고 일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지금 소나무들이 많아가지고 솔잎향기도 엄청 소나무 보세요. 엄청 크죠? 그리고 여기는 야생 도라지 씨앗 뿌려놨습니다. 이렇게나 도라지 씨앗을 뿌려놓고 이 밭이 웃밭인데요. 이쪽도 다 이렇게 늘어놓고 일단은 늘어놓고 착착착착 영상 먼저 찍고 제가 쑥쑥 여기 청양고추도 여기 엄청 심었는데 엄청 잘 됐네요.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의 영상 끝. 오늘은 쪽파 전구씨 심는 날. 그래서 영상 찍었습니다. 맹문동상도 싹도 이쁘게 났네요. 맹문동이에요. 영상 끝 하면서 오늘은 쪽파 심는 날. 짝짝짝짝 이렇게 해서 흙이를 손으로 덮어주면 됩니다. 끝! 영상 끝! 쉽죠? 이렇게 쫙쫙 늘어놨다가 손으로 딱딱 덮으면 됩니다. 쪽파 종구씨 올해도 1차 심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계속 영상 찍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오쌤입니다. 짝짝.